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해운대 포착골목입니다. 오늘 랍스터 코스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바다마을 56도 6번집 한번 가볼 거예요. 전복도 있고, 오돌이 같은데, 이거. 여기서 코스로 한번 먹어볼 거고요. 랍스터.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 랍스터고요. 이건 이제 여기서 회 코스로 해가지고 내주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이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산 왔으니까 또 대선 한번 먹어봐야죠. 부산 대선 아닙니까? 네. 제가 잠깐 쉬고 온다고 잠을 조금 자고 왔더니 눈이 지금 살짝 좀 팅팅 부어있어요. 네. 쏴쏴쏴. 갈치 쪽도 이거 맛있다. 기분 안 좋을수록. 제가 그때 육전에서 먹을 때도 나왔는데 갈치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몇 공기 먹네 진짜. 자, 여러분들 우선 이 꼬리 쪽, 랍스터 꼬리 쪽이 회가 나왔습니다. 와, 기가 막히겠는데. 고추냉이하고 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쏴쏴쏴. 오, 코스 낙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낙지 좀 더 들어가 있고. 야, 와, 부들부들하고 진짜 맛있네. 어우, 아, 술도둑인데 이거 완전. 사사사. 와. 매주 하는 거. 잡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된 낙지. 참기름 찍은 것도 좋은데, 저 역시 그냥 먹는 게. 야, 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입안에 달라붙는 거 이거 너무 좋아. 자, 내가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이 해산물 때문이지 진짜. 야, 이거, 와, 이게 코스로 나와요, 여러분들. 따로 주문한 게 아니라 랍스터 회 코스에 이게 같이 나옵니다. 야, 전복 내장. 이거 살짝 기름 소금장만 살짝 찍어갖고. 전복.
사사사. 이번에 해삼. 깨불. 와, 깨불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 멍게 보면은 이 우둘뚝뚝하게 생기고 요거 이거 씹으면 또 물이 또 맛있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 멍게 바다 내음이 입으로 딱 들어오는 게 이건 항상 맛이 없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멍게 같은 경우는 야, 요 부분 씹는 재미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 잔 또 해봐야죠. 쏴쏴쏴. 지금 벌써 소주 한 병째 먹어가요 거의. 야, 안주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 아, 이게 어쩌면 제가 이 집에 오는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몸통살이랑 요거. 와, 이거 진짜 초대박, 이거. 와, 이거는 여러분들, 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헤친 이유가 있습니다. 와, 소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기 내장 안에 들어, 안에 보시면 내장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모님이 저한테 미남이래요. 우리 이모님 사람 볼 줄 아시네. 와, 소주 한 잔 일단 장전해 놓고 이거를요 살짝 내장만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쏴쏴쏴.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진짜. 오버한 게 아니라 와, 활 랍스터를 이렇게 살들을 쪄가지고 이 풍미 깊은 이 내장에 찍어갖고 먹는 게 맛으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미치실 거야 진짜. 와. 한 병 더 시켜야겠네. 어머님 소주 한 병 주세요. 와, 큰 살이고. 어우, 감사합니다. 소주 일단 까고. 사사사.
와. 어, 이건 집게발인데. 와. 큼직큼직한 이 살들, 랍스터, 이 찐 랍스터 살들이 일단 입에 한가득 들어가가지고 먹으면은, 와, 진짜 쫄깃하고 탱글한 이 살이 딱 씹히는 느낌이요. 진짜 정말 맛있다는 표현이죠. 왕이 부럽지 않다. 저 앞에는 해운대 바다까지 분위기는 좋지. 거기다 신선한 랍스터를 이제 쪄낸 걸 내장에 찍어가지고 한 입 크게 가지고 먹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저는 진짜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와. 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남은 이 부위 또 발골해 가지고 먹는 거. 한동안 뭐 잡사가 영상을 올릴 때 잡사스럽지 못한 영상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간만에 잡사스러운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내장 이런 건 또. 아까 있는 부분 좀 띄워주고요. 여기 내장. 와.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 진짜 여기 이 라면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라면 부족하시면 더 끓여주세요. 배부를 때까지. 네. 혹시나 양이 좀 넉넉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진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정도 많고 이제 만족하실 거예요. 그 이 라면 진짜 죽여줍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 라면에 여기 석박지를 좀 주시거든요. 어, 요거에 진짜 라면 최고입니다. 자,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라면 이거 앞접시가 생기고 요거 먹기 편해요. 뜨겁지도 않고.
아, 이 홍합이랑 그 랍스터 꼬리 그 남은 거랑 해가지고 넣어서 끓여낸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술안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허한 속도 좀 달래주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라면을 드시고 조금 부족하시면은 이모님이 라면은 좀 더 끓여주세요. 제가 잘생겨서 저만 주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미안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홍합도 하나. 홍합.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맛있게 또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랍스터 코스는 시가라서 금액이 이제 매번 좀 다르지만 제가 오늘 먹은 이 코스 지금 시세로 치면은 약 15만 원. 네. 좀 여러분들 가격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는 이 랍스터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생물 랍스터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랍스터 이게 좀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코스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로 해가지고 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선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가 1인 가격이 아니라 한 성인 남자 3분 뭐 안주를 해가지고 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기 해운대 쪽 오시게 된다면 뭐 방문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근데 맛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네. 맛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여행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좀 고가긴 하지만 네. 이런 거 한 번씩 드시는 거 또 기억에 또 잘 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